저는 그 이번 그 비영리 소셜 마케팅 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IT 지원 센터의 이재흥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적으실 내용이 없어요. 네, 다 사진이고 뭐그 그림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메모하실 생각 그냥 하지 마시고요. 네, 자료는 어차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내려놓으시고. 자료는 제가 그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주요한 메모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좀 들으시면 좋겠고,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좀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뭐이 안에서 사례들이 있으시면 그 질의응답 한 2, 30분 정도 가지면 어떨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2013년은 어떤 시대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어떤 시대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네? 이렇게 머뭇머뭇 하시는데, 네.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네. 침묵의 시대인가요? 네. 긴장되는 시대네요. 네. 아, 네, 우동생. 네, 굉장히 훌륭하신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 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셜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또전한 2, 3년 전쯤에는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용어긴 한데, 뭐, 녹색 성장의 시대.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시대는 그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겠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청소년, 뭐 청년들하고 많이 나누는데, 극명하게 나뉘어요. 청년들만 계시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불안의 시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세요. 진짜로. 예, 불안하다, 뭔가 막막하다. 예, 마을로 가면 이제 당신들께서 이제 그 시도하시는 뭐 마을 공동체, 어떤 그 지역 재생, 뭐 이런 얘기가 나오시고요. 저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꿀벌의 시대라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이건데요. 우리가 현재 사는 시대에서 그 자타공인 사회를 혁신하고 있다, 사회를 혁신한다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서 세계대회를 열거든요. 그 세계 사혁신가 대회 6의 이게 공식 엠블렘인데, 로고가 어떤 모양이죠? 예, 바로 꿀벌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혁신하는 사람들을 자타공인 꿀벌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꿀벌의 시대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좀더 명확해지거든요. 이전 시대는 비유하자면 꽃과 나무의 시대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만약에 은평구에서 혹시 이제 뭐 마을 기업을 만들고 싶다, 바른 먹거리를 하는, 그렇다면 예전 시대는 꽃과 나무를 마치 심고 키우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뜻을 세우고 나랑 함께할 사람을 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주고 관심을 주면서 이제 길러내듯이 그 단체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겠죠. 기업을 성장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무들이 너무 빼곡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그 나무나 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 기본이고요. 옆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또는 어떤 나무가 나한테 그늘을 들이올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나무에 대해서 아는 것 못지않게 또는 더 중요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서로 옆을 이렇게 살피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반면교사로 삼을 건 삼는 그런 꿀벌과 같은 역량이, 꿀벌과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혁신한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를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뭐잘 아시죠? 1, 2, 3 섹터. 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부 지자체 등에 있는 공공 섹터, 그다음에 기업 시장의 어떤 프라이빗 섹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속해 계시는 비영리 단체나 뭐 사회적 기업 등에 있는 시민 사회,
이렇게 1, 2, 3섹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꿀벌의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예,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가게는 다 아시죠? 네. 이것도 역시 극명하게 나뉘네요. 네.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름만 봐도 이게 The Body Shop. 네. 어떤 제품을 파는지 어떤 회사인지 알 것 같으시죠? 바로 화장품이나 이 스킨 제품을 파는 회사예요. 제가 이 기업을 수식하는 단어를 3개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번에는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침묵의 시대는 좀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로벌 다국적 기업. 네, 잘 아시죠? 전 세계에 약 한 200개 이상, 한 300개쯤 되겠죠, 지금은? 매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몸에 닿는 스킨 제품을 만드는 회사. 네. 세 번째, 전 사실 이걸로 제일 먼저 알았는데, 광화문역에 가면 우리나라 한복판에, 네. 그 가장 땅 비싼 곳에 매장을 갖고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느낌이 드십니까? 여전히 모르겠다. 네, 이런. 어떤 느낌이 혹시 드세요?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 그냥 싫다, 되게 싫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왠지 못된 짓 많이 할 것 같고, 예, 왠지 그냥 돈만 날 것 같고, 나랑은 다른 어떤 세계에 있는 그런 기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업이, 우리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를 적어놓은 것을 보고 사명 선언문 혹은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업의 사명이나 미션을 이렇게 공개하는 걸 보면 너무 재밌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1번, 우리의 미션이 1번 뭐라고 했냐면 이 기업은 환경보호라고 적어놨어요. 네. 2번은 더 앞권이에요. 아동노동착취금지. 네. 3번은 정말 딱 했는데 동물실험 반대. 네. 이 기업이 자기네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렇게 공표를 해놨어요. 예, 네, 정말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진짜 얘네들 나쁜 놈들 팔아먹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 진짜 나쁜 놈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선언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글로벌 다국적 기업도 이제는 NGO나 NPO 못지않게 소셜 미션을 아주 이런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지만 NGO보다도 더 NGO스러운 그런 미션이나 가치를 갖고 있고 공표하고 있는 거죠. 윤리적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의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바디샵의 설립자는 그린피스 활동가 출신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사회공헌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2012년에 처음 읽었는데 읽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제목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강의하는 은평구에서 부천장님이 직원들 좋은 점 칭찬하기 운동을 한다. 뭐 이런 흔한 기사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좋은 점 칭찬하기 운동을 어떤 이론, 어떤 기법을 가지고 하느냐인데 바로 여기 이렇게 작게 표시되어 있는 이거 가지고 한다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 AI, Appreciative Inquiry라는 기법이거든요. 왜 놀랐냐면 이걸 그 한국에서도 이게 몇 개의 기업이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경영 컨설팅 기법이거든요. 조직 쇄신 기법인데 그 지자체가 이걸 더 먼저 수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짧게 말씀드리면 강점 혁명 같은 거예요. 그 조직이나 사람이 잘못된 점, 잘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
잘하고 있는 점, 잘했던 점을 포착해가지고 확대 재생산시키는, 예, 긍정의 효과를 퍼뜨리는 그런 기법인데, 그, 이 기법을 뭐, 그, 요한 킴벌리라든지 몇 개의 기업만 한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네들보다도 더 먼저, 기업보다도 더 먼저, 지자체가 이제는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조직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는 겁니다, 기업으로부터. NPO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비영리 단체.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비영리 단체나 시민사회에 계시지 않은 분,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일반 개인으로서 오신 분, 세 분 계시죠? 예. 네. 근데 저희 스쿨 이름이 뭡니까? 마케팅 스쿨이잖아요. 좋은 일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마케팅을 가르쳐 드리는 학교거든요. 컨설팅 해드리는 그 스쿨이고, 예. 네. 현장에 계시면 아시잖아요. 더 이상 공익적인 일도, 경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케팅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아시는 거죠. 저희 그 희망제작소라는 곳에서 오래 일을 했었는데, 제작소에서 항상 이 강의가 조기 마감돼요. 수강 정원이 40명이고, 무료 강의료가 100만원이에요. 네. 저희하고는 다르게. 네, 저희는 친절하게 무료로,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1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가 조기 마감돼요. 아직도 대기자가 밀려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은 선한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하려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처럼 꿀벌의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인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 그리고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그 진입해 있음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에서 작은 내가 마을 기업 밥집을 한번 해보겠다, 친환경 먹거리 기업을 해보겠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복잡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동네에 있는지, 또 어떤 작은 도서관들이 있고 이네들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마을 기업에 대해서 그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개념이 그렇게 낯설진 않으시죠? 새롭진 않으시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십니다. 사실 그래서 꿀벌의 시대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사회혁신이라고 불리는 요즘의 개념인데, 그렇게 크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하고 서로 경계를 허물어뜨려서 새로운 변화에 동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론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사 동의어를. 첫 번째로는 융합, 컨버전스. 그쵸? 네, 많이 얘기가 되죠? 두 번째로는 위키 방식. 예, 위키. 예. 뉴질랜드어로는 이게 빨리빨리, 뭐 이런 하와이어로는 빨리빨리 이런 얘기라고 하던데, 이 집단의 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 그리고 행정 용어로는 통치 행위를 이제 그 정부나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한다, 협업을 해 간다, 거버넌스. 그리고 그 학제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통섭. 네. 이런 얘기들이 사회혁신 그리고 꿀벌의 시대와 동의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네. 그래서 그 사회혁신을 연구하는 영국 영파운데이션이라는 전문기관이 10대의 사례를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혁신의 10대 사례. 네.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익숙하시죠? 이 정도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상식적인 우리 사례. 네. 자신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네. 좀 낯서신 게 몇 개는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정무역은 다 아시죠? 네. 공정무역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라민은행은 그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한 사례였어요. 이게 이제 빈곤계층인 여성들에게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무담보로, 예, 돈을 빌려준. 그랬더니 놀랍게도 갚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갚는데.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97% 이르는 상환율을 보여가지고 이걸로 이제 유누스 총재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뭐 NPO 계시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시면 말씀드리면 그 국제 사면위원회인데 그 양심수나 아니면 그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감되신 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편지를 예전에는 보내가지고 여론을 일으켜서 석방시켜내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셨던 단체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군사독재 시절에 김지아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셨죠. 옥스팸은 아름다운 가게. 예. 사실 거꾸로 말하는 게 맞거든요. 아름다운 가게가 옥스팸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재활용 가게고 리눅스는 아실 거예요. 아마 윈도우하고 다르게 누구나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오픈소스고 방송통신대학교는 다 아시죠?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 등 시민 저널리즘 이게 진짜 보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마이뉴스 등 온라인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오마이뉴스가 사회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예, 선정됐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특상품이 하나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자랑스럽게. 그다음에 위키피디아는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운동 그리고 이거는 그 국립 의료보험이고. 근데 이 그 10개의 사례 중에 제가 가운데 이렇게 색칠한 네 가지, 예, 10개 중에 무려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혹시 발견하셨어요? 10개 중에서 이 네 가지만의 공통점. 네, 자신 있게 이번엔 좀 얘기해 주시죠. 발견하신 분?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픈, 예, 열려있다. 그렇죠. 근데 그라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앰네스티도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다른 6개하고 다르게 4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손 안 드셔도 돼요, 선생님. 제가 그렇게 무섭나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아, 정답이세요. 오늘 강의의 본론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ICT SNS를 핵심으로 하는 사례라는 거예요. 아예 이네들은 설계될 때, 기획될 때부터, 모델링 될 때부터 아예 SNS, IT, 디지털을 핵심으로 해서 모델링이 됐던 사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10대 사회 혁신 사례 이런 거 선정할 때 보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뒤로 되돌아 봤더니 10개 중에서 4개가 이렇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흐름은 어떠할까요? 너무나 명약관화한 거죠. 앞으로의 사회혁신, 꿀벌의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경계가 허물어진다에 이어서 바로 이처럼 디지털 ICT SNS를 핵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이것 역시 몇 개의 동의어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크라우드 펀딩 등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이 좀 혼동하시는 게 있어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클라우드하고 크라우드 혼동해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두 개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클라우드는 여러분 뭐 요즘 아이폰이나 이런 거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그 저장소 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시죠. 영어로는 이게 구름이잖아요. 구름. 그래서 공간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사업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웹하드 같은 거. 네. 웹하드 같은 게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죠. 근데 클라우드는 집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군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쉽게 연결해내고 모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클라우드 소싱이 맞습니다. 클라우드 소싱이 아니라. 예. 집단의 힘을 통해서 소싱, 왜 아웃소싱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업이나 조직 내의 어떤 기능을 해결해내는 겁니다.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가요, 여러분? 혹시? 전 요즘에 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재무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이런 자원이나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까. 이거를 이제 집단의 힘을 빌면 그게 크라우드 펀딩인 거죠. 자원을 가져오면 크라우드 리소싱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자원만 있다고 해서 됩니까? 사업이나 일이?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를 막 모으는 거예요. 어떤 사업 할까? 크라우드 위즈덤. 네.
집단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또 투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정도 집단의 힘을 빌려서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크라우드 보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기업이나 조직이 해야 할 기능 부문들을 예전에는 돈을 주고 외주를 준다 그런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집단의 힘을 통해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된다. 그게 바로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디지털이나 IT와 접목되어 있는 사회혁 신의 많은 사례들이죠. 아마 대표적인 사례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구펀딩 통해서 됐던 26년. 이 영화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나요? 아, 네. 거의 대부분 많이 보셨죠, 그죠? 근데 이 영화가 뭐 약간 스포일러인데, 예, 이해해 주세요. 네. 어떤 주제냐면 얼굴 표정도 음산하잖아요. 요즘에 OCN에서 나쁜 녀석들 하던데, 예. 사람 수도 딱 4명으로 똑같네요. 네. 이 사람들은 나쁜 녀석들 중에서도 그 전직 그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목적을 갖고 나간 영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직 대통령께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 영화가 그래서 시작된다고 했을 때 이제 전화가 어느 날 영화 제작소에서 왔다는 거예요. 영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안 된다. 알았다. 좀 있으니까 영화에 투자한 회사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에 투자한 회사가 야 우리 미안한데 좀 투자를 빼야 되겠다 해서 원래는 이 영화가 엎어질 뻔했어요. 네. 그런데 안 되겠다. 무슨 소리냐.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운동이 일어나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3,4,5,10,11번 막 돈을 내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좀 큰 손인 분들도 몇 분 있었어요. 가수 이승환 씨, 예, 한 5억 내시고, 뭐, 강풀, 뭐, 이런 분도 좀 되시고, 원작자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투자금을 다시 만들게 돼서 영화가 제작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라면, 아무리 재밌고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영화나 만화랄지라도, 그 돈이 있는 자본가에게 혹은 권력자에게 밑보이면 영화 자체가 제작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반대로 돈이 없다 할지라도 컨텐츠만 좋으면 시민들이 직접 투자를 해주시거나 제작비를 내서 만들어줄 수 있게 된 거죠. 예. 바로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이처럼 큰 사회의 변화의 원동력이자 한 그 도구가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마 크라우드 펀딩 제일 그 혜택을 많이 입은 분이 이분일 거예요. 예. 그 이분이 이제 처음 시장 출마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잘 아는 분이셔서 이제 분명히 이제 떨어졌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시장 출마를 하려면 39억을 선거 출마하기 전에 걸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공탁금처럼 공탁금은 아니지만 미리 걸어야 돼요. 예. 근데 정말 가난해서 막 빚이 몇억 이런 사람이어서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딱 개설을 했죠. 그랬더니 뭐 다 아시겠지만 72시간 만에 39억 이상이 모여서 출마를 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아틀란타에서, 예, 뭐 시카고에서, 뭐 독일에서, 그 경남 창원에서 보내오셔요. 편지랑 같이. 예, 서울시장인데. 예, 서울시장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의 도움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됐고 돈을 상환을 이제 다 하셨죠. 예전 같으면 아무리 컨텐츠가 있고 그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39억이 없으면 시장 출마를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39억만 있으면 조금 그 뭐 몇 개의 그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컨텐츠가 없다 할지라도 시장 출마를 할 수 있었는데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SNS가 발달하면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거죠. 예, 사회 변화를 크게 낳고 있는. 그래서 디지털 ICT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혁 신의 큰 사례가 바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크라우드 펀딩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약 한 그 작년 기준으로 550억 정도의 그 시장이 형성됐다고 보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공익적인 크라우드 펀딩 쪽은 약 한 60억 정도로 작년에 추정이 됐는데
올해나마 이제 뭐 100억 이상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PO들께서도 이런 크라우드 펀딩 뭐 많이 아시고 미리 뭐 또 시도해 보신 데도 있으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런 크라우드 펀딩 특징상 사회적 기업이나 NPO랑 너무 잘 맞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이나 NPO들이 실제로도 가장 많이 그 도전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인 함께일하는 세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단위가 5천만 원이셨어요. 근데 2주 만에 성공하셨고요. 그 다음에 2억 도전하셨는데 또 성공하셨어요. 네. 그 함께일하는 세상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은 이제 좋은 계약권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운전자금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를 때 이제 은행의 문을 두드려 봤던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 돈을 잘 융자해주지 않습니다. 네. 설사 계약권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대상 서비스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뭘 파는 경우, 제공한 경우 많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비해서 별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자도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회적 기업 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계약서 다 도장 찍고 운전자금만 있으면 되는데 기업에서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니까 흑자도산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들께서 노크를 하시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을.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대출형이었어요. 은행에 저축하시는 금리보다 더 많이 드렸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그런 고금리를 할지라도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안 빌려주시면 사채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윈윈이 되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금 그냥 넣으시는 것보다, 통장에 넣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보상해 주시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채보다는 싸니까, 금리가. 이쪽에 빌려가지고 자금을 조달하신. 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여기에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이 단순하게 기부금을 주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26년 강풀의 영화처럼 리워드라고 해서 그 상품을 미리 그 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 세 번째로 대출 상환형도 있어요. 일반 시민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니까 좀 그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꿀벌의 시대의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IT SNS를 핵심으로 한다. 이처럼 대표적인 사례가 크라우드 펀딩이나 크라우드 소싱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또 하나의 큰 흐름을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공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유 경제는 너무 요즘에 많이 회자가 돼서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입니다. 그 에어비앤비는 참 익살맞은 기업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에어비앤비가 아니라요. 에어비앤드비거든요. 네, 에어비앤드비. 네, 원래 B&B가 뭐냐면 Bed and Breakfast.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민박입니다 민박 네. 민박을 bed and breakfast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민박은 민박회사 민박회사인데 에어 침대와 breakfast라는 거예요 네. 한국어로 좀 의역하면 라꾸라꾸 침대와 아침 식사 뭐 이런 거죠 익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처음 시작하게 됐냐면 실리콘밸리에는 이제 그 각국에서 컨퍼런스 참여하러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발자였던 애들이 문의를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야 어디 괜찮은 숙소 없냐? 야 너네 나라 이제 또 출장 갈 일 있는데 어디 괜찮은 잠자리 없냐? 했더니 아 이게 귀찮아가지고 야 우리 집에 우리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어서 여기 침대에 찌그러진 거 한 두 개 있어 여기서 잘래? 그랬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그랬더니 너무 재밌다고. 호텔 뭐 이런 거 너무 재미없는데 야 재밌다고 나 가서 자겠다고 다음날 근데 이 사실을 SNS에 올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전 세계에서
나도 재워줘. 야, 막 이러면서. 예. 그 남의 어떤 사사로운 공간에 가서 자본다는 경험이 굉장히 큰 그 재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남는 방, 개인의 남는 숙소를 서로 연결해주는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남는 그 공간을 공유시키는 SNS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보겠다고 해서 창업한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들이 다 각각의 그 숙소예요. 네. 보시면 뭐 그냥 집도 있는데 요트도 있고 그렇죠? 네. 실제로 그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일본으로 가는 것처럼 이 대서양 건너서도 많이 수학여행 간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애들이 한 40명 영국에서 잘 방 없어요? 했더니 우리 집에 방이 좀 많은데 와봐.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캐슬. 네. 캐슬이었던 거야. 네. 평생 기억에 남는.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에 그 베개싸움 하러 버킹엄 궁을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짜릿한 추억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확 회자가 되면서 지금은 한 달에 550만 명이 사용하는 거대 플랫폼이자 기업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금까지 받는 것만 한 3억 달러 이상 받았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에어비앤비 코리아도 들어와 있고요. B&B 히어로도 있고, 그렇죠. 또 북촌에 가면 이 한옥들만 모두 공유시켜주는, 한옥방을 공유시켜주는 코자자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도 이름 재밌죠. 코자자. 예. 그래서 코리안 자자이란 뜻도 있고, 그 부모님이 이제 다 지방에 계셔가지고 서울 저희 집에 오실 때 엉망이거든요. 저희 집은 거의 쓰레기장이어가지고 도저히 여기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자자로 많이 모시고 그랬는데 많이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공유하는, 남는 방을 공유하는 기업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방 말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동차. 네. 그러니까 저도 자주 이용하는 건데 자동차 요즘에 일주일 내내 타고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또 하루 출퇴근용으로 쓰시지 중간에 한 뭐 8시간, 뭐 많게는 10시간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를 공유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소카 같은 서비스도 나와 있고. 또 아이들의 작은 옷, 남는 옷. 예, 아이들이 빨리 자라니까 작아버린 옷을 공유시켜주는 키플이라는 회사도 있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형의 컨텐츠를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유해 주는 데도 많아요. 위즈돔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집밥이라는 회사도 있고 밥 먹으면서 공유해 주는 거죠. 이렇게 수다 떨듯이. 이렇게 다종다양한 공유 경제 기업들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이 있는데 이네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바로 새로운 소비자 집단이 출현했기 때문이에요. 그 소비자 집단이 바로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라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는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데 인구통계학적으로 그에 못지않은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로 마케팅 영역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밀레니얼 세대가 그럼 어떤 세대냐? 이 그림만 보시면 그냥 한눈에 아실 거예요. 네. 보시면 태아가 뭘 하고 있죠? 예, 엄마 뱃속에서 엄마랑 블랙베리로 스마트폰으로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대이거든요. 이 블랙베리를 이제 쥐고 있던 아이는 이제 10달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뱃속으로 나와서 응애응애 울죠. 예. 그래서 울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스마트폰을 어머님이 유튜브를 뽀로로나 뭐 토마스 틀어주면 애가 울음을 그칩니다. 네. 그래서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까지 유튜브가 나를 봐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이제 투니버스와 JEI 채널로 옮겨가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싶으면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전화가 와요. 영어로. 윤선생 영어 교실. 네. 그래서 전화로 영어를 배웁니다. 이 아이는.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EBS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온갖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운무를 배워요. 그러다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친구랑 놀아야 되잖아요. 배틀넷에 접속을 하거나 네, PC방을 가서 악마를 사냥하고 네, 헤드샷을 날리면서 적군을 무찌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싱숭생숭해지면 이성의 눈을 뜨게 되고 채팅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다가 항상 문자 메시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공부해서 다시 뭐 인강 해가지고 EBS 해가지고 수능 성적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대성학원이나 메가스터디에 제 점수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너는 어디 어디 학과를 갈 수 있어 쫙 나옵니다. 그것대로 이제 지원을 해요. 대학 들어가면 또 이제 뭐 스펙 쌓기의 연속이죠.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예. 그리고 이번엔 이제 데이트 어플을 깔아요. 요즘에는 예.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예. 데이트 어플을 깔아서 이성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 먹고 다시 이제 스펙 잘 쌓다가 그 학점이 나오면 이번에는 Job Korea에 등록을 합니다. 나의 스펙과 점수를. 그러면 너는 어디 어디를 갈 수 있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이제 입사 지원서를 넣고 예. 요즘 뭐 링크드인도 하죠. 예. 그래서 우여곡절을 뚫고 이제 드디어 사회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듀오에 가입합니다. 네. 듀오에 가입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네. 특히 20대, 30대 분들. 실제 있는 일이거든요. 예전에 뭐 흙 파먹고 애들 잘한다. 뭐 완전 다른 패러다임이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20대, 30대 성인으로 등장을 한 세대죠. 저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팬덤 문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팬덤을 사실 가장 먼저 이끌었던 분이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잖아요. 드디어 컴백을 하셨는데 네. 근데 작년이 서태지와 아이들 팬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예. 물론 이제 그 놀랍게도 오라버님이 결혼과 이혼을 동시에 발표하시고 막 이런 혼돈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 데뷔 2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서태지 아이들이. 그래서 팬들이 뭘 할까 오라버님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온라인에서 만나서 뭘 했냐면 돈을 서로 모아가지고 온라인에서 브라질에 컨택을 해서 브라질 아마존에다가 숲을 조성했어요. 네. 팬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오라버님의 이름으로 브라질 과피아소에 실제로 서태지 숲을 조성을 했어요. 정말로 네. 선물을 이렇게 드렸죠. 그랬더니 데뷔 15주년을 맞은 이제 신화 팬들이 우리도 질 수 없다 어떻게 했을까요? 강남구청하고 MOU를 맺어서요 서울 숲에다가 신화 숲을 조성을 했어요. 나무를 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JYJ라는 그룹을 혹시 아시나요? JYJ는 비공식적으로 투표율을 항상 1% 이상 올린다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 JYJ 팬의 이름으로 투표 인증샷을 남기면서 오라버님들을 빛내주시죠. 그래서 투표율을 1% 정도 늘 올린다는 통계가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미키 육천이라는 네, 저랑 좀 다르게 생겼죠. 네, 물론 그 분의 생일날마다 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를 동남아시아 하나씩 지어줘요. 예. 지지난주인가가, 지난달인가가 아마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3호 학교까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한번 짓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는데. 예. 이처럼 그 연예인들이 준공인 취급을 받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떤 NPO 못지않게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에서 소통을 해서 돈을 같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으고 크라우드 소싱을 합니다. 공익적인. 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놀이이자 문화이자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고 그리고 소비를 하는 행동이자 세상을 배워나가는 일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 대거 출연을 하고 있어서 사실 비영리 단체라든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소셜
란 일을 하는 분들께서도 마케팅에 초점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살림하고 2012년부터 좀 큰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2012년 이전에 한살림 홍보 담당자께서는 주로 하는 일이 뉴스레터가 아니라 이 소식지 만드는 일이셨어요. 가가호호 다니면서 홍보물 나눠주시고 이런 일이었거든요. 2012년부터는 업무가 바뀌었어요. 페이스북 그룹 계정 개설하고 관리하고 여기 보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일로 이미 이제 그 주 소비 대상층인 어머님들이 그 유아를 둔 어머님들이 연령대가 내려와서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까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업주부 전혀 다른 분이 돼요. 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다 밀레니얼 세대에 해당되시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소비 집단으로 새롭게 출연하니까 이분들을 잡기 위해서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들도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기획할 때 이런 식으로 소비자나 타겟 대상 시민들을 분석을 하고 설정을 해서 프로젝트나 일들을 추진해왔나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꿀벌의 시대의 특징을 좀 쭉 살펴봤어요. 기억나시나요? 꿀벌의 시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무엇이라고 했죠? 네. 경계가 허물어진다.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한다. 두 번째는 바로 디지털 IT SNS를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나 크라우드 소싱, 그리고 공유경제 협력 소비 같은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디지털 IT를 전혀 다른 DNA로 갖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마케팅적으로.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나른한데 잠깐 쉬었다가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뒤쪽에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사혁신과 시민 기술의 현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네. 네,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민 기술 사례거든요. 네, 보시면 그 택시 서비스인데 그 귀머거리이세요. 귀머거리인 운전사가 고용돼 있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 스마트워치를 갖고 계셔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셔도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래서 네, LG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미국에서는 출시된 리프트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막간 이용해서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뭐 우버라는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요즘에 되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방금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기술들을 사용해서 취약계층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도 일반인 못지않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해 나가고 있는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서비스들을 함께 뭐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외 각국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여러분들께서 그 몸담고 계시는 분야 또는 구상하시는 분야에 이렇게 디지털 IT를 접목한 새로운 모델들이 많거든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 그 첫 시간에 기억나시죠? 사회혁신의 첫 번째 특징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시는 네, 첫 번째 특징이 뭐다? 네, 침묵의 시대다. 네, 우리는 침묵의 시대다. 네, 여러분, 네,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한다. 배울 것은 배우고 반면교사로 삼을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기업의 어떤 경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죠. 항상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을 거는 꼭 반면교사로 삼고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디지털 IT를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이라든지 펀딩 그리고 공유경제 협력 소비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의 출현 이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사실 이 디지털 사회 혁신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꿀벌의 시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 이런 전지구적인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모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사례들을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올해 초부터 이것을 개념화하고 유럽의 전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전 그 참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였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정부가, 일본 정부가 정확한 그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원래 이 정부 대신에 이 정확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작은 측정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데이터를 만들어내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올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네. 쓴맛을 봤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오늘 모인 저희들처럼 그 컨설팅을 이제 신청을 했다고요. 근데 대단한 컨설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SNS에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사진을 이런 거 말고요. 저런 걸 좀 올려보세요. 뭐 이런 조언을, 팁을 받고 다시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을 했다는 거죠. 대성공을.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IT에 대한 조그만 노하우나 도움을 받았는데 큰 변화가 일어나서 200만 개에 이르는 데이터를 이걸 가지고 이제 수집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유럽연합에서 그래서 이걸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존의 사회혁신을 추진하고 계신 이런 꿀벌들에게 좀 공유하자, 연결해드리자라는 그런 문제식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매일 이 수치가 늘어나고 있긴 하던데 유럽은 한 800개 이상에 되는 사례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개설해서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사례들 보면 정말 재밌는 것도 많고 바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 혁신은 당연히 그래서 어떤 기술들과 쌍둥이처럼 실행이 되냐면 시민 기술과 쌍둥이처럼 함께 갑니다.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과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하이테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이테크, 뭔가 뉴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좀 옳지 않다, 이것을 좀 바꿔내야겠다는 문제식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용어를 적정기술, 적정기술, 예. 적정하다, 적정하다는 건 뭔가요? 고부가 가치이다? 아니면 새롭기만 하다? 가장 최신이다? 아니잖아요. 오히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거죠. appropriate라는 단어를 쓰는데 적정하게 맞춤형으로. 그래서 적정기술 그 사례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뭐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해서 목에 걸고 다니다가 꾸정물에 탁 받아서 빨면 정수된 물이 입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정 기술의 시초를 어떤 사람들은 세탁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세탁기. 왜냐? 여성에게 그 빨래라고 하는 중노동이죠. 중노동. 예.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의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여성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됐고 여성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최적의 적정 기술이 바로 세탁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드럼 세탁기면 어떻고, 예. 살균되고 뭐 하면 어때요? 그냥 통돌이면 어떻고 또.
방망이지만 안 하면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적정 기술에 대한 그 관심을 기술에 종사하는 분들도 갖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면 담론이 이렇게 급제동을 한번 걸었는데 그 다음 개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민 기술입니다. 어떤 공공의 이슈 해결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기술을 만들어내고 공익 맞춤형으로 기술들을 생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 기술이죠. 그래서 시빅 테크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시빅 테크. 이제는 시빅 테크가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 하고 실제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몇 개의 기술들 있잖아요. 뭐 크라우드 펀딩, 공유 경제, 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쓰고 계신 SNS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맞춤형의 기술이잖아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놔두면 이 시민 기술도 다시 하이테크나 자본 중심의 어떤 그 기술로 막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감시하는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디지털 사회 혁신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시민 기술과 함께 그 실현되고 있는 디지털 사회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각 그 사례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민주주의를 그 하여튼 확대시키는 참여민주주의든 직접 민주주의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사례들이 한 덩어리로 있고 가장 많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이제 Patients Like Me라는 이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가 돼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나 같은 환자 다 모여라. 나 같은 병 앓고 있는 환자 다 모여라. 환자를 찾습니다. 나 같은 환자를 찾습니다. 이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알아보신 분 아니면 고질병을 갖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 그 환자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온라인에 많이 조직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사이트는 그 종류별로 그 여러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이 커뮤니티를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팠는지를 공유해주고 이렇게 아플 땐 이렇게 했더니 낫더라 또는 이렇게 아플 때 이 약을 먹거나 이 의사를 찾아갔더니 좋았다. 이것을 한 곳에 집적해서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면 그 열린 민주주의의 사례라면요. 그 같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우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그 의료계에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 문제거든요. 항상 더 많은 정보나 더 많은 노하우들을 의료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인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 모인 커뮤니티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요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계에서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이 민주주의가 구현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효과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네이버 카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Patients Like Me 못지않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꼭 이거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사이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이버 카페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사례들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단순히 이렇게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트나 온라인 상에서 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테오라고 하는 곳은 뭐 잘 아시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돈도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도 하고 기부도 하지만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 제품을 보통 이렇게 개발하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죠. 여러 사람들한테 뭐 일당도 드려야 되고. 근데 그런 테스트를 내가 해주겠다. 소비자로서. 그런 사람들, 아주 작은 자원봉사자들도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고테오 안에서는 그 제품이 기획도 되고 투자도 받고 테스트도 되고 예, 하니까 완제품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촉진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런 협동경제나 이런 사회적 경제를 추동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그 새로운 그 제조 기법들,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드웨어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하드웨어는 보통 스마트폰 아니면 PC잖아요. 그렇죠? 빔 프로젝터. 예.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하드웨어를 우리의 필요에 맞게 쉽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워크숍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스마트폰 안에 기능으로 뭘 할 수 있냐면 그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여러 그 센서들을 재조합을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걸 못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있는 기계로 전환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쉽게 그 누구나 나에게 맞춤형이었던 새로운 기계들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기본이 되는 그 하드웨어를 누군가가 발명을 했어요. 그게 바로 아두이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두이노는 바로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 이제 뭐만 딱 붙이면은 네,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뭐만 딱 붙이면은 새로운 그 아까 방사능 측정 기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만 딱 붙이면은 반짝반짝 불을 밝히는 손전등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자기에게 필요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이 회로도를 모두 공개했고 그 다음에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품 구성을 제공하는 이런 하드웨어들이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레이저 프린터는 아마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귀에 아직 사용해 보신 적은 많지 않은데 올해 연말에 이제 여기 혁신파크 안에도 레이저 프린터랑 레이저 커터가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워크숍도 할 텐데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만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수제로 뭐 이런 비누를 만든다. 그럼 비누를 어떻게 시제품을 만들 때까지 굉장히 여러 단계가 걸렸는데 그냥 슥싹슥싹 스케치해서 재료만 입력해 놓으면 바로 시제품이 뚝 나와요. 예, 10분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D 프린터로 3D 프린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3D 프린터 설계도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3D 프린터의 각 그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예.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새로운 하드웨어들, 새로운 제조 방법들이 이미 성큼 와닿아 있는데 레이저 프린터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아두이노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디지털 사회혁신 사례들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열린 그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플랫폼 사이트, 그 다음에 협동경제를 이 안에서 그 막 연결해주고 일어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그 모두 종합된, 접목된 그런 사례들이 또 출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 사례들은요. 아주 최근 사례는. 이 대표적인 게 스마트 시티즌 키트라는 건데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개의 센서를 달아요. 여기에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 이렇게 삑 누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에 정확한 대기 그 미세먼지 농도, 오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방사능이면 방사능 수치, 심지어 소음 데시벨까지가 실시간으로 제 스마트폰으로 떠요. 이렇게 아 내가 지금 여기 황사가 정말 심하구나, 아 그렇구나, 아 여기가 지금 오존이 되게 심하구나, 아 내가 피부가 원래 안 좋은데 지금 여기 조도가 어느 정도나 되구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시면 제가 이 사이트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 하드웨어는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삑 해서 내 스마트폰에 들어와서 이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지금 이걸 삑삑삑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현재 데이터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스마트 시티즌 키트가 많이 보급이 되면 어떤 그 효과가 있느냐. 실시간으로 그 기상 정보라든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환경 정보들을 알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정부나 아까 일본 정부 같은 것들이 함부로 속일 수가 없죠. 예. 이처럼 그 스마트 시티즌 키트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나 어떤 권력을 감시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종합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즌 키트는 마찬가지로 고테오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만들어졌고요. 예. 이런 식으로 많이 사례들이 그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민 기술이나 디지털 사회혁신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이것들을 보급하지 않으면 이 고삐풀이 망아지처럼 기술들이 그 안 좋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그 욕심, 자본의 어떤 힘에 휘둘리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우버가 아닐까 싶어요. 우버라고 하는 택시 앱이거든요. 그래서 택시들 왜 잡기 어렵잖아요. 항상 승차 거부도 심야에는 많이 하고. 근데 이거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내 위치를 딱 입력하면 15분 안에 아주 친절한 기사님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오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우버가 이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기존, 이게 마이크가 꺼져서요. 네, 배터리가 얼마 없네요. 예. 네. 들리시죠? 예. 네. 그 우버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항상 발생하냐면, 기존에 있는 택시 산업, 개인 택시 업자들이나 콜택시 업자들이 줄도산을 해요. 이 우버가 그 사업자를 세운 나라들마다. 그래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 유럽의 택시 노동자 3만 명이 총파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우버에 반대하면서. 근데 우버는 왜냐하면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앞선 그 규모의 경제를 막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영세한 그 기술을 가지신, 또는 영세한 자본을 가지신 개인 택시 사업자라든지 콜택시 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우버가 그 아까 말씀드린 리프트처럼 청각장애인을 뭐 고용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기존에 있는 그 기사님들보다도 더 싼 가격에 하실 수 있는 일반 이제 그 무면허 그 택시 운전이신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 이런 비즈니스를 펼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찌됐든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콜택시라든지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니 너네도 이제 취득을 해달라, 취득을 하도록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아 우리는 단순히 주는 사이트일 뿐이다, 서비스일 뿐이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 회피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로부터 그 폐쇄 명령을 받았죠. 우버 같은 경우에는 네, 검찰 소송. 검찰에서 뭐 조사 들어간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우버가 그 처음에는 공유 차량, 예, 공유 경제 기업으로서 굉장히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알려지고 선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네들이 그 주주자본주의잖아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한 명의 CEO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혼자서 그 이제 휘두르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쉽게 언제든 이렇게 우리가 감시를 조금만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이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작했을 때 좋은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독이 되는 기술로
다른 사업자라든지 이런 데들한테는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시민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사혁신 같은 이야기를 강조하고 더 확산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정책 설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 제도도 같이 설계해보고. 근데 아무리 정책이나 제도를 사전에 완벽하게 짜더라도 안 돼요. 그 정책 제도를 설계하는 것만으로 이런 부작용, 역작용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시민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사혁신을 더 많이 확산시키고 좋은 사례들을 더 늘리면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그 기업들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존의 그 소기업들이 그 몰락을 하면 그 피해는 결국엔 소비자에게도 돌아오거든요. 예.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제한되고 이런 데들이 이제 그 많은 비용을 올린다든지 했을 때 대항할 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좀 저희가 한국에서도 디지털 사혁신을 좀 그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두 번째로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해서예요. 크라우드 펀딩 현재 생태계 한국에서 제가 600억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 서비스를 만든 사람 자체가 여기 계신 NPO 활동가라든지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의 특성상 지분 투자라든지 그 영리 기업을 위한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서 영리형과 비영리형이 모두 발달을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에서도 보면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비영리형은 마치 크라우드 펀딩이 아닌 것처럼, 예, 법제화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주로는 이제 창업 기업들 육성 목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좋은 수단이 돼서 이것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공익적인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영역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사실 한국에서는 많은 서비스 업자들이 좀 문을 닫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좀 몇 주 전에는 그래서 그 도산한 그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기업의 CEO께서 세상을 등지는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익적인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 사회혁신 파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곳이 사회혁신 파크인데요. 이 공간에 있는 주체들과 함께 일단은 이렇게 그 디지털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실행 사업들을 하나하나 펼쳐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NPO 담당자분들께도 물론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T 개발자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아까 크라우드 펀딩처럼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균형 있게 연결해내고 흔히 말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저희가 매월 포럼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지털 사혁신 각 분야나 사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좀 드리긴 어려웠는데 저희가 각 부문별로 매월 포럼을 열고 있고 그 분야별 리포트를 매주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국내외 동향을 소개드린 것을. 그래서 오늘 연락처 이제 다 저희한테 주셨으니까 혹시 거절하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같이 자료도 나눠드리고 앞으로 이런 원래 포럼에서 계속 말씀을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NPO 활동하시는 분들을 IT로 돕겠다고 이미 나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내가 IT 개발자들, 홈페이지 제작자들인데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드리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재원 안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을 미션으로 갖고 있는 그룹이 꽤 많이 있어요. 뭐 푸른 IT라든지 뭐 코드포 서울이라든지 쭉 있는데 저희 그분들 모셔가지고 매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그 대표적인 데가 이게 푸른 IT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 IT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니면 갖고 계시는 재원 안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이제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도 계속 그 이어가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컨설팅 신청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이제 홈페이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가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기획을 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네. 뉴스레터도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면 뉴스레터를 같이 만들어 드릴 거고요. 기획을 해서. 그래서 컨설팅 신청 혹시 아직 안 하신 분 있으시거나 추가로 의향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서 이제 아두이노 같은 거는 좀 생소하셨죠. 되게 아직 낯설시고 한데 한국에서 이미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그룹들이 마찬가지로 좀 많아요. 그 이분은 이 산하라는 분이신데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신데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두이노를 가르쳐 주시는 교육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은 이제 언메이크랩이라고 해서 펩쿡이라고 해서 이 뭐 3D 프린터 사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그 항공 사진을 우리 지역의 그 위성 사진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런 워크숍 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거나 기술을 제공해 드리는 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11월 한 15일 정도에 이 언메이크랩과 함께 또 그 오픈 하드웨어 워크숍은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시면 그때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메이크랩이 실제 이게 물레동에서 그 지돌뜨개 워크숍이라고 해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이나 내가 활동을 펼치는 지역의 그 항공사진이라든지 정확한 평면도를 측정하거나 촬영해야 될 때 드론은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풍선만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그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문별 네트워크를 저희가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런 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지만 바로 이런 자원이나 네트워크를 연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사용법 교육이나 IT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항상 해왔던 작업이 이런 교육 작업인데 그 웹사이트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뭐 블로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웹포스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아마 NPO들께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가 출신인데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좀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활동가를 다시 가르쳐 드리는 그런 교육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아카데미 컨설팅에서도 만약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눈높이 맞춤형으로 활동가가 직접 활동가 눈높이에 맞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같이 제작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이런저런 교육들을 많이 해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셜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수립이라든지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계획, 그 어떤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어떤 ICT 노하우를 접목해도 그 밑빠지긴 독에 물붓기 같은 결과를 많이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먼저 시도했던 일이자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컨설팅이거든요. 마케팅 컨설팅.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신다면 그 소비자가 누구냐, 그리고 시장이 누구냐, 우린 어떤 제품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강점이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릴 텐데 이런 꿀벌의 시대에는 이제 웹사이트나 SNS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활동을 했을 때 이 생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을 끌어올 것인가, 또는 후원자들을 모집해낼 것인가. 근데 이 후원자들을 단순 모집하기 이전에 그 어떤 기술들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먼저 그 전략 수립이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계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비영리 단체들 대상의 이런 컨설팅 작업들을 먼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강의 비중을 보시면 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마케팅적인 사고라든지 마케팅 전문가들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을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컨설팅 단계에서 바로
이제 IT나 디지털 자원 네트워크를 붙여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사회혁신이 너무 이제 거창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뭐 이런 기계들부터 좀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되게 열악하신 그 기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사회. 그래서 저희가 이런 IT 인프라들을 그 구축하고 보급하는 일들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혁신 차원에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친환경 재생 PC인데, 그 이 재생 PC 안에서는 윈도우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품으로 무료로 깔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이제 한 뭐 그냥 사시면 20만 원 막 이렇게 비용이 단체에게 제공이 되는데, 그 라이센스가 있어서 저희가 무료로 깔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그 교육을 해드려요. 직접 가서 있는 온갖 하드웨어들을 다 봐드려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저희가 이제 그 체험 PC 보급 사업이라는 것으로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소프트웨어만 저희가 연초에 따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국제 라이센스 단체를 이제 연말에 설립하게 돼가지고,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 96% 할인된 가격에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저희가 계속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사회혁신이 아직은 초창기여서, 저희가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성하는 일, 그 다음에 다양한 ICT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 컨설팅들을 계속 병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공유경제 얘기 드렸는데요.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그 기업 혹은 뭐 그 사이트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나라. 네. 중고나라. 여러분, 중고나라 혹시 이용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중고나라 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100만 명이에요. 네이버에 있는 단일 카페인데요. 1100만 명이 이미 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 5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초당 거래량이 두세 건 정도 되고, 하루에 그 거래액이 한 300억쯤 돼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재능 기부도 하고요. 물품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심지어는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요. 네. 거대한 공유 경제이자 민간 커뮤니티인데, 네이버에 있는 한 카페일 뿐이거든요. 네. 보시면 그러니까 그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있는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모아내고 어떤 협업을 촉진하거나 디지털 사회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기술이나 그 틀 안에서의 노하우나 그 작은 어떤 그 성공 팁 같은 것들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여러 시민 기술도 그렇고 크라우드 소싱도 그렇고 디지털 사회혁신이 재창조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이다.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디지털인 IT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것이 아니어도 기존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크라우드 소싱이나 크라우드 펀딩의 그 최초 사례를 따지고 가봤더니 1648년 사례가 나왔대요. 미국에서는.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코웃음을 쳤거든요. 1648년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네. 다만 그때는 인터넷이 아닌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협업을 했겠죠. 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두레, 뭐 향약회 이런 전통도 있는데, 그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그 TV만으로도 저희 크라우드 펀딩 했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리퀘스트 대표적이죠. 전화만 있어도, TV하고 전화만 있어도 가능했고요. 그 이전 시대에는 그 그냥 신문 언론 보도만 있어도 은행이 매체가 돼가지고 금모으기 운동했었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익적인 크라우드 펀딩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TV와 전화, 이 당시에는 언론 미디어, 언론 매체들, 그리고 은행이라고 하는
뭐 협업 기관들만 있어도 충분히 크라우드 펀딩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바꾸는 요즘 시대의 꿀벌들은 뭐 이 정도로 뭐 변호사나 시장쯤 돼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노벨상 하나쯤 받아야 하는 거냐, 전 진짜 정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꿀벌로 손꼽는 사람이 바로 이 유호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통작부에서 태어나서 40 가까이 되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통작부에서 나왔고, 해외를 지난해에 처음 나가봤대요. 네. 근데 전 디지털 사회혁신가 1순위 사례자로 항상 이 사람을 꼽거든요. 이분은 그 유일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에요. 트위터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오래 전까지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항상 그 컴퓨터로. 이분이 이제 마을 카페를 운영하셔가지고, 마을 카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셨는데,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한 3, 4천 명쯤 되거든요. 근데 계속 누가 이 사람 만나보라고 항상 태그를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알았는데, 이분이 그 카페에서 이제 크게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소소하게 계속 소통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신선했어요, 이분이 올리는 글들이. 이 굉장히 솔직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센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를 맺었는데, 이분이 얼마 있다가 이렇게 그 우리가 협동조합,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드니까 혹시 그 조합원으로 출자해 주실 분을 모십니다 했더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계좌를 내시겠다는 분들이 한 일주일 만에 모여서 무려 3억 원의 출자금을 모으고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누구한테 혹시 그 디지털 마케팅으로 배웠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페북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봤고, 그냥 자기 자신이 유일하게 시간상 또 갖고 있는 노트북으로 그 접속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진솔하게 소통을 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디지털 사회혁신이고, 이런 것들이 리얼한 그 디지털 마케팅 팁이 아닐까, 성공 전략이 아닐까, 이 사람으로부터 배워보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그 요군 같은 사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없으시다면 저희가 요군 국장 같은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노하우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 단체를, 우리 사업을 좀 새롭게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변화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IT나 디지털 쪽은 빨리 변하는데, 그때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공부하실 수 있는 사이트 몇 개를 좀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혹시 아직 그 보시니까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많이 있다더라고요. MPO를 설립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있길래 springwise.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그런 분들을 한번 좀 등록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springwise.com에서는요, 그전 세계에서 뜨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사업 아이템들을 매일, 매주, 매월 클리핑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뉴스레터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에서 창업을 했던, 약간 비영리단체이자 사회적 기업을 수도 있는 걸 창업했던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탐스슈즈의 임동준 씨예요. 그 탐스슈즈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 이제 지부를 만들게 됐는데, 임동준 씨가 이 springwise.com에서 소개된 것을 보고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창업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2의 탐스슈즈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를 등록해 두시면 좋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crowdsourcing.org라는 사이트예요. 전 세계에 약한 190개에 이르는 크라우드 펀딩 소싱 사이트들이 사례를 공유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매주가 아니라 매년 그 이걸 사례를 묶은 리포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름다운 재단이랑
크라우드 산업 연구소가 참여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것들, 크라우드 소싱이 성공할 수 있는지 최신 사례들 그리고 노하우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다 영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소개드렸던 대로 저희가 디지털 사회혁신 리포트라고 해서 매주 실시간으로 국내외 동향을 공유 드리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비영리 IT 지원센터는 별도로 채용레터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비영리 단체들에게 IT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게 도움이 될까를 매주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한글로. 네. 그래서 채용레터와 디지털 사회혁신 리포트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사회적 기업 처음 주창한 빌 드레이튼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Everyone a change maker예요. 세상 누구나 다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아, 만들어야 한다. 아, 그러니까 꿀벌의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부지런히 배우면서 작게 실천을 해보면 누구든 뉴욕은처럼 또는 뭐 박원순처럼 세상의 변화를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티즌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드신 이 론다 호벤 여사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넷 그리고 인터넷, 디지털들을 단순히 사용하거나 즐기기만 했는데, 네티즌을 당신이 처음 주창했을 때 바랬던 것은 이런 걸 바탕으로 이걸 활용해서 세상을 바꾸길 바랬다는 거예요. 네티즌의 정의는 넷 유저가 아니라 넷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티즌이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아직도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은퇴하신 이 시점에 그 UN 저널리스트로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비민주적인 사례가 일어나면 불이 나게 달려가서 기사를 써서 송고하시고 비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온라인 저널리스트로. 그 오마이뉴스가 창립하자마자 오마이뉴스 인터내셔널 기자로 등록을 하셔서 한국에 몇 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뵀는데, 아,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물어봤더니 바로 제주도로 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구럼비 뭐 폭파,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취재해서 송고하겠다. 네. 그런 정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물론 이제 그 이미 론다 호벤 여사처럼 그 어떤 사회를 위한 선한 어떤 마음이나 결심을 하신 분들이실 테지만, 그 아직은 좀 낯선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아직은 좀 그 익숙하지 않으신 그런 스킬이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으로 3강 동안은 주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컨설팅을 신청하신 면 저희가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작은 사례를 저희하고 함께 이 기회에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저희가 이 컨설팅이자 아카데미여가지고 좀 많은 그 분을 모시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웠는데, 이번 말고도 저희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나 컨설팅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이번에 컨설팅 신청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겸사겸사 여는 강의 겸 그 개괄적인 디지털 사회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